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또 데뷔한 날이고 우리 라피스 이름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한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둘, 셋! 쇼! 자, 조금 전에 드디어 긴장했던 우리가 타이틀곡 히데아를 공개를 했습니다. 소원씨, 무대 마친 소감 어떠신지 살짝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런 데뷔 쇼케이스 날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다 같이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달려왔는데요. 되게 오늘 좀 잘한 것 같고 오늘 한순간에 뭔가 그동안 힘들었던 게 오늘로 인해 많이 조금 선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계속 남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멤버들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담요도 꼭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우리 라필루스는 어떠한 음악을 가지고 올까라고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앨범 소개와 타이틀곡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시야 한번 해볼까요? 네, 배시입니다. 저의 첫 디지털 싱글 앨범 타이틀곡이자 데뷔곡인 희랴는 저희 여섯 멤버들의 자신감과 포부가 가득 담긴 곡입니다. 강렬하고 중독성 있는 훅과 댄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라플리스만의 팅크러쉬한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독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 약간 수능 금지곡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 불러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곡의 감상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런 점들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채나 씨? 네, 채나입니다. 희랴의 감상 포인트는 바로 퍼포먼스입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보여주는 개인 파트와 라필루스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군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 저는 어떤 뭐 가사일 줄 알았는데 퍼포먼스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니까 이번 타이틀곡 히데아의 포인트 안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직접 우리 멤버들이 소개를 해주시고 또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드릴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원씨가 소개해볼까요? 네, 서원입니다. 히라에서는 포인트 안무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춤이 바로 배드걸 춤입니다. 이거는 손을 이렇게 뿔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는 머리 위에, 하나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혜연이랑 하은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라필루스. 자, 포인트 안무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My angel never stop I'm gonna make it 맞다. 될 수 있어요. 네, 레시아 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5, 6, 7, 8 You're gonna make it swag Here!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히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우리 또 배시 양이 지금 우리 그 히랴 안에 너무 포인트 안무들이 많으니까 킬링 파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살짝 헷갈리셨습니다.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고 자, 포인트 안무가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두 번째 포인트 안무 좀 직접 소개해 주시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 유혜 양이 해볼까요? 유혜입니다. 동작이 힙해서 힙스터 춤이라고 부르는 포인트 안무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랑 성원이랑 하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보신 포인트 안무는 배드걸 춤이었고요. 이번에는 힙스터라고 합니다. 힙스터 춤은 어떤 느낌일까요? 5, 6, 7, 8 My angel never stop I'm gonna make it sweat My hip is like a wagon 사정 없이 run 히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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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잘한다. 굉장히 진짜 힙스터라고 하니까 진짜 힙합니다. 우리 스웩이 넘치는 우리 라필스만의 스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안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포인트 안무를 또 이렇게 데뷔 쇼케이스다 보니까 세 가지를 준비하셨다고요. 마지막 포인트 안무 구간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시. 네, 배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곡 제목과 똑같은 이름인 히랴라는 춤인데요. 네. 마치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안무인데요. 샤나 언니랑 샨티 언니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 좋습니다.
두 분이 직접 나오셔서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자, 가볼까요? 5, 6, 7, 8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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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이 부분도 굉장히 또 힙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보여주신 포인트 안무가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그래도 제일 세 번째 부분이 조금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킬링 파트가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따라 쳐주시고 뭐 틱톡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히디아의 포인트 안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사실 노래 제목은 히디아이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말을 타는 히디아 히디아 이렇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상도 약간 말 타는 사람처럼 입고 오긴 했는데 우리 라피누스 설마 그 히디아가 히디아로 들리기를 약간 의도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배시입니다. 히랴라는 발음이 히랴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안무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배시야? 네, 저희 안무 선생님들께서 워낙 안무를 잘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눈빛으로 지금 이 무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아주 또 철두철미하게 우리 라플스 멤버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멋진 안무가 탄생한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토크를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라필루스의 막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네, 하은입니다. 자, 우리 하은 씨 실례지만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13살입니다. 자, 제가 앞서 포토타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K-POP 아이돌 가운데 최연소 데뷔 기록을 갱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데뷔하신 선배님들도 이미 계신데요. 제가 아마 11월생이다 보니까 최연소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2008년생 아이돌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가장 생일이 또 내리기 때문에 역대 기록을 갱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대하면서 굉장히 긴장 많이 될 텐데 그래도 아까 무대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샤나 씨. 샤나 씨도 사실 제가 이렇게 외모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동안이거든요. 라필루스에서는 둘째라고 들었습니다. 둘째 언니라고 들었어, 맞아요? 네, 샤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라필루스에서는 둘째 언니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멤버들 아까 살뜰하게 잘 챙긴 모습 제가 너무 잘 봤는데 팀 안에서는 좀 언니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리더로서도 그렇고 부담감이나 그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여쭤봅니다. 네, 부담감은 조금 있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샤나 씨가 리더로서 그리고 언니 라인으로서 씩씩하고 의젓한 모습 보여주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샤나 씨가 둘째라면 우리 라필루스의 가장 큰 맏언니는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누가 맏언니이십니까? 네, 샨티입니다. 아, 샨티 씨가 가장 큰 언니군요. 샨티 씨도 사실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아버지가 아르헨티나 분이시고요. 어머니가 필리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 샨티 씨는 배우로도 활동을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국에 와서도 다양한 뮤직비디오에 직접 주연으로 출연을 하셨던 적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걸그룹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라필루스 멤버가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 네, 샨티입니다. 필리핀에서 K-POP과 K-드라마를 엄청 유명한데요. 필리핀에서 배우 활동할 때 저도 K-POP과 K-드라마 자연스럽게 약간 팬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K-POP 아이돌 선배님을 보고 저도 멋있는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데뷔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언니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진심이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그러면 K-POP 뭐 많은 아이돌 가수분들과 또 K-드라마를 또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좀 재밌게 가장 기억에 남는 K-드라마 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어떤 드라마가 있을까요? 네, 샨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는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중에서도 어떤 배우님을 가장 네, 유심히 보셨습니까? 나태지? 공유 선배님. 아, 공유 선배님을 네. 아, 가장 또 인상 깊게 보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가진 멤버들이 모여서 정말 힙하고 그리고 중독성이 강하고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는 우리 나필루스인데요. 자, 간단하게 앨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멤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취재 기자님들께서는 2층에 자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필스 멤버들도 씩씩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네, 저희가 2층에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께 손 네,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 앞으로 좀 더 나와서 네, 전달 좀 부탁드릴까요? 네, 검정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기 양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뷔 축하드리고요. 일단 샤티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K-POP의 필리핀 아미얼통의 아이돌은 거의 저도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아르헨티나계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K-POP에 대해서 자신의 문화를 대표하는 걸 담당한다는 그런 부담감이나 호불호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조금 이해 못해요.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K-POP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오늘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르헨티나 국적도 가지고 계시고 필리핀 국적도 가지고 계셔서 그 나라를 또 대표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좀 부담감이나 그런 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아르헨티나 아티스트. 네, 필리핀 뭐 어떻게 보면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사람 최초로 아르헨티나로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약간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 약간 K-POP도 알고 있어서 약간 조금 약간 인기 있어서 팬분들 아마 약간 그 아르헨티나 팬분들 약간 응원을 받아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 앞으로 또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포부도 좀 예,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 포부는 더 약간 라플레스 멤버랑 같이 다양한 컨셉도 다 잘하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 아, 다양한 컨셉, 어떠한 컨셉이든 네. 다 잘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 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샨트 씨가 100% 이해를 다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네, 질문을 주신 기자님 계신 맨 앞줄에 계신 기자님께서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의 정하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타이틀곡을 이승철님께서 직접 보컬 디렉팅 해줬다고 들었는데 뭐 해주신 조언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같은 소속사 선배인 모모랜드 선배들이 좀 해준 조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국적 그룹이기도 하고 전원이 좀 다국어 능통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외에서 서고 싶은 무대나 아니면 글로벌적인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라필루스의 데뷔곡의 보컬 디렉팅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승철 선배님께서 직접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함께 이승철 선배님과 작업을 하면서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소감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시 형이 한번 해볼까요? 네, 배시입니다. 저 일단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는데요. 저 이승철 선배님께서 디렉팅을 저희를 봐주셨습니다. 발라드 가수로 굉장히 유명하신 선배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디렉팅을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일단 이승철 선배님께서 저희가 처음 디렉팅을 보러 갔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 푸는 법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사를 봤을 때 이 가사를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 전달이 돼야 한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목 푸는 법은 이렇게 목을 성대를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 이렇게 편안하게 노래 편안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배님이신 모모랜드 선배님은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도중에 오셔서 초콜릿을 이제 주시면서 연습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정말 맛있는 초콜릿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원을 해주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한 또 아티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서고 싶은 무대라든지 또 해외 활동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네. 저희 멤버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샤나 언니 그리고 샨티 언니 그리고 유에 있는 살다 온 그런 자기들의 국가에서 저희가 한번 공연을 서보고 싶습니다. 아, 그것도 네. 굉장히 또 뜻깊네요. 우리 멤버들이 직접 또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나라에서 그런 국가에서 공연을 한번 콘서트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목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는 우리 이승철 선배님께서 보컬 디렉팅을 맡아주시면서 목 푸는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또 가사 전달에 대한 노하우도 좀 많이 전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답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또 이어서 계속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저쪽에 가장 오른 제가 바라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기사 이명 기자입니다. 네, 데뷔 축하드리고 샨티 씨 외에도 외국 국적을 가진 멤버들이 있는데 어떻게 데뷔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다국적 그룹이라 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K-POP 롤모델이 있는지도 멤버들 각자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어떻게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각자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되셨는지 특히 또 우리 다른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온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대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서원 씨가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외국에서 살다 온 이제 언니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유혜 언니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춤과 노래를 하는 거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영상도 혼자 찍고 뭐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도 알고 공연 이런 것도 많이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붙어서 데뷔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샨티 언니는 아까 샨티 언니가 이제 말을 했다시피 필리핀에서부터 K-POP 아이돌이나 K-드라마가 유명하니까 네, 유명하니까 이제 언니도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샤나 언니도 그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예고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고에서 다양한 공연이나 뭐 그런 거를 경력을 계속 쌓아왔었던 것 같고 거기 고등학교에서 아마 오디션을 봐서 붙어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샤나 씨가 또 네, 뭐 구현 설명 본인이 데뷔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살짝 또 기자님께 알려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신 건지. 네, 샤나입니다. 저는 15살 때 네, 이 K-POP 아이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고 예술학교를 다니면서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MAD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도쿄에서 보고 거기서 경습생으로 붙었거든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경습생을 하고 열심히 해서 샤나야 연습생 되고 싶어? 그럼 될 수 있어 나 이렇게 해주셔서 연습생을 2년 반 하고 오늘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연습생과 연습생도 틀린 건가 봐요. 아, 저는 또 잘못 이야기하시려 하는데 연습생으로 왔다가 이제 정식 연습생이 됐고 이제 정식 아티스트가 되셨네요. 많은 일들이 우리 샤나 씨에게도 있었나 봅니다. 일단 이렇게 다들 우리 멤버들이 국적이 다양하다 보니까 멤버들 간에 어떤 케미라든지 적응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도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샤나 씨가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드려볼까요? 네, 샤나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샨티 언니도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처음에는 한국말이 어려울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저희 셋도 각자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해서 늘고 그리고 늘고 저희 멤버들끼리 멤버들 다 착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제스처나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영어를 써서 서로 노력해서 이제 소통에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쇼케이스 자리에서 미리 없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무 대견해요. 멋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볼게요. K-POP 아티스트 중에 롤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질문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배시 양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저는 워낙 너무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지만 저는 21 선배님들을 네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21 선배님들, 혹시 왜 21 선배님 뽑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이 21 선배님들 노래가 정말 제 취향인 것 같아서 굉장히 초반에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저희 멤버들도 연습생 생활하면서 21 선배님들의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1 선배님들의 음악성과 그리고 퍼포먼스 우리 멤버들이 모두 너무 좋아해서 롤모델로 오늘 뽑아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세 가지 해드려봤고요. 자, 이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네, 세 번째 줄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어요.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사인 김나연입니다. 대신 축하드리고요. 샤나 씨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K-POP 리더로서 이끌어간다는 게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도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다양한 모드들이 활동 중이잖아요. 라필스만의 특별한 강점이나 그런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 앞으로 특별히 이루고픈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우리 샤나 양의 질문에 답변부터 한번 해드려볼게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을 텐데 또 리더도 맡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담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겪고 하셨는지 힘든 점 없었는지 한번 기자님들께 답변해드려볼게요. 네, 샤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담감도 컸었고 좀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처음에 리더라고 들었을 때는 부담감을 느끼긴 했지만 힘든 점은 제가 해본 적 없는 경험 뭔가 같이 연습할 때 제가 의견을 말해야 되거나 그럴 때 제가 말하는 의견이 맞는지 말해도 되는지 이 타이밍에서 이 의견을 해도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점점 조금 익숙해지고 그리고 멤버들도 잘 말을 정말 잘 들어줘서 도와주니까 저는 지금은 거의 힘든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얘기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보다는 성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약간 좀 그런 거를 망설이는 성격이었던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은 잘 극복하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필루스만의 강점 혹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해드려볼까요? 우리 배시 양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배시입니다.
저희 라플러스 정말 장점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꼭 하나를 뽑자면 저희만의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건데요. 저희 멤버들 전부 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 개성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연습할 때나 할 때 라플러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6명의 각자 개성으로 팀이 어우러져서 좀 더 다채로운 매력을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딱 한눈에 봐도 이렇게 뭔가 비슷한 매력을 가진 멤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네. 멤버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빛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또 색깔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활약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라필러스 오늘 데뷔를 하게 됐지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우리 서원 씨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서원입니다. 저희 이제 라필러스는 아까 배시 언니가 이제 말을 했다시피 이제 색깔이 다 너무 다르고 개성이 너무 다 또렷하기 때문에 라필러스만의 색깔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올리원 아이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올리원 아이돌이 되는 게 목표이다. 근데 좀 또 약간 너무 만족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 뭔가 음원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샤나 씨. 자신 좀 들었어요. 목표 있나요? 네, 샤나입니다. 저는 히랴라는 노래를 대중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라필루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저희 얼굴이랑 이름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인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지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인지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라필루스를 알리고 또 라필루스 하면 멤버들이 누가 있는지 얼굴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부분 정도만 질문 받고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라필러스에게 질문을 쓴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네,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계시는 기자님께서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트 유준태 기자고요. 감사합니다. 데뷔 축하드리고 샤나 씨한테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샤나 씨는 그 걸스플래닛에 나가셨었잖아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이 이번 데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샤나 씨가 걸스플래닛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또 특히나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뭔가 본인에게 도움이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았고 도움이 됐는지 얘기해 볼까요? 네, 샤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걸스플래닛에 나가면서 무대를 설 수 있었던 거에 대해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데뷔하기 전에 데뷔하는 준비,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진 상태에서 오늘 데뷔를 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경쟁? 뭔가 다 많은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긴장하지만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연습도 집중하고 그럼 잠도 못 자지만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 많은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고요. 없으시면 이제 오늘 쇼케이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멤버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주시고요. 드디어
잠시 후 6시가 되면 우리 라필루스의 데뷔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 전에 우리 라필루스의 또 데뷔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셨거든요. 자, 오늘 쇼케이스 어떠셨는지 짧은 소감과 함께 마지막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는 배시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시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쇼케이스를 보러 와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필루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라필루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라필루스의 배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유혜입니다. 저는 멤버들이랑 같이 데뷔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멋있고 후려한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샨티입니다. 드디어 데뷔를 하게 한 게 아직 믿기지 않고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데뷔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자님들께 저희 데뷔를 세상에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원입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어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라필루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늘부터 공연을 계속 하게 되고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언니들과 다 같이 데뷔 쇼케이스를 해봤는데요. 정말 정말 설레었고 떨렸고 정말 실감이 안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많이 와주신 기자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샤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지금의 감정을 잊지 않고 언제나 노력하는 라필루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와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하신 우리 라필루스의 그 인사 말씀 절대 앞으로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좋은 또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라필루스 마지막 단체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둘, 셋, 쇼미라! 지금까지 라필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필루스 멤버들 이제 퇴장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자 다시.